오늘은 여러분들의 영상을 따뜻한 영화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슈나이더사의 트루넷 블랙원 필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러닝버드입니다. 이와이 슌지의 영화를 보시면 어떠한 느낌이 드시나요? 너무 쨍한 디테일보다는 약간은 소프트한 느낌으로 경계 처리를 하고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의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슈나이더 앰버서더로서 오늘 소개해드릴 트루넷 블랙원 필터가 이러한 느낌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시네마틱한 영상미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드릴 슈나이더 트루넷 블랙원 필터는 원형 필터입니다. 필터를 자세히 보시면 마치 스타킹과 같이 촘촘하게 짜여진 패턴들이 있는데요. 이 형태가 빛을 여러 방향으로 분산시켜서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터의 크기는 사용하는 렌즈의 구경에 따라 적절한 사이즈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사용하시는 렌즈보다 큰 사이즈의 필터를 선택하시고 렌즈와 필터를 결합시켜주는 스텝업 링을 같이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77mm 구경의 2.4105 표준 줌 렌즈에 82mm의 필터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터 크기 선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예전에 소개해드린 슈나이더 트루스트릭 블루 필터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트루넷 블랙원 필터는 영상의 소프트함과 우아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필터를 사용한 영상과 사용하지 않은 영상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루넷 블랙원 필터를 사용한 영상이 일반 영상에 비해 부드러운 선예도와 낮은 대비값을 보여주고 있고 약간의 미스트 효과까지 더해져서 헐리우드 스타일의 시네마틱한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인물 촬영 시에는 너무 선예도가 좋은 카메라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피부가 너무 쨍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잡티 없이 소프트하고 밝게 보이는 피부톤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트루넷 블랙원 필터를 사용하면 피부톤 또한 부드러운 느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인물 촬영 시에도 잘 활용이 가능합니다. 트루넷 블랙 필터는 1부터 3까지의 제품이 있는데요. 저는 트루넷 블랙원 필터를 사용해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각각이 다른 밀도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효과의 강도를 직접 비교해 보시고 원하는 필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nd I fall for you again. 제가 사용한 트루넷 블랙원 필터는 원형 필터이기 때문에 렌즈 앞부분에 장착을 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필터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렌즈에 장착이 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장착된 필터를 다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장착된 방향에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필터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트루스트릭 블루 필터와는 반대로 전반적으로 광량이 풍부한 환경에서 사용하실 때 더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둡거나 광원이 부분적으로만 강한 환경보다는 전반적으로 빛이 퍼져 있는 곳에서 사용하시면 좋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헐리우드 스타일의 빈티지한 영상, 따뜻하고 소프트한 느낌의 촬영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활용하시면 좋은 필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슈나이더 트루넷 블랙원 필터의 전반적인 특징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제가 촬영을 계속 해보면서 느끼고 있는 것은 필터를 직접 사용해서 촬영한 영상과 후편집을 통해 비슷한 느낌을 만들어낸 영상이 분명한 차이를 지닌다는 점입니다. 좋은 영상미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영상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편집을 통해 만들어내기 어려운 독특한 느낌의 영상을 촬영하고 싶다면
슈나이더 필터를 한 번쯤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강조해드리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의도를 어떻게 영상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필터는 그 의도를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슈나이더 트루넷 블랙원 필터 또한 여러분들의 영상 표현 영역을 더 넓게 해줄 수 있는 아이템 중 하나로 생각하시고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re the one who